안녕하세요. 캠튜버 하영입니다. 오늘은 킥피스에서 최고 등급인 레전드 리검 순위 탑5를 알아볼 건데요. 등급이 높은 만큼 구하기는 힘들지만 성능은 어마무시합니다. 과연 어떤 검이 1위에 선정되었는지 알아보러 가실까요? 가가가! 5위 고대삼도류. 평타 스킬은 데미지가 1타당 2150이고 3타까지 나옵니다. 범위도 좁고 사거리도 짧습니다. Z 스킬은 데미지가 11075이고 사거리는 긴 편입니다. X 스킬은 데미지가 1타당 1767이 나오고 10타입니다. 대시 스킬이고 범위 또한 넓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 5위에 선정하였습니다. 4위 롱게부스. 평타 스킬은 데미지가 8950 나옵니다. 또한 순간이동기가 발동합니다. Z 스킬은 데미지가 1타당 426이고 35타가 나옵니다. 마지막 폭발은 데미지가 1타당 25600 나오며 사거리도 길고 범위가 넓습니다. X 스킬은 데미지가 1타당 1021이며 25타까지 나옵니다. 또한 대시 효과가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범위도 넓습니다. 사냥에는 좋으나 PVP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 4위에 선정하였습니다. 3위 후펠랏. 평타 스킬은 데미지가 5125이고 후펠량은 약 1K입니다. 순간이동기가 있어 접근성에 좋습니다. Z 스킬은 데미지가 13200이고 후펠량은 약 2K입니다. 대시 스킬이라 적에게 빠르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X 스킬은 데미지가 1타당 1937이고 10타가 나오며 후펠량은 약 3.5K입니다. 사거리 및 범위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단, 킹피스의 유일한 피읍이 가능한 검이지만 구하기도 어렵고 각성 시스템이 생기면서 점점 메리트가 사라지고 있어 3위에 선정하였습니다. 2위 무라마사 각성. 게이지를 채우려면 평타로 28타를 때려야 합니다. 평타 스킬 데미지는 3381입니다. Z 스킬은 큰 몹에게는 데미지가 높지만 작으면 약합니다. 해왕류는 10만 아누비스는 1만 체스병사는 5000의 데미지를 줍니다. X 스킬은 15타격을 할 수 있으며 데미지는 약만 7055 나옵니다. 또한 게이지를 채우면 유도성 스킬이 생겨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게이지를 채웠을 때 성능이 극대화가 되므로 2위에 선정하였습니다. 1위 요루 각성. 요루 각성을 하기 위해서는 극악의 확률로 얻을 수 있는 벌던투와 미호크 목걸이가 있어야 각성이 가능합니다. Z 스킬 데미지는 1타당 4265이고 4타가 나오며 범위 또한 넓습니다. 단, 사거리가 짧아 아쉽습니다. X 스킬은 멀리서 때리면 데미지가 강해집니다. 킹피스에서 가장 사거리가 긴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카이도나 해왕처럼 크기가 큰 적에서 데미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단, 로벅스 아이템이라는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킹피스에서 평타 사거리가 가장 길고 사거리 또한 가장 길어서 1위에 선정하였습니다.